살아온 세월에 있어서 눈물이 안날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성은 얘기해도 되잖아요. 여기 지신의 지금 자손나비를 보면은 눈물이 왈칵. 뭐새 어머니도 계신다고 하시지만 물론 양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뭐라 할 부분은 아닌데 조금 여기 지씨 자손나비한테 조금 힘들었고요. 그리고 친어머니 분은 또한 많이 우시네.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 많이 우시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지씨도 힘들어. 마음이 내 인생에 인생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요만큼이 아버지고요. 이만큼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힘듦이 있어요. 마음에. 괜찮아요? 괜찮으면 네. 괜찮은 거. 그래요. 그래서 그게 보여서 맞아요. 눈물이 좀 나네요. 그래도 힘내요. 물론 본인도 안 힘든 거 아닌데 더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. 왜 보육원 아이들도 있고, 진짜 어머니 아버지 몰라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아서 그거 듣고 좀 힘내시라고 얘기해 봤어요. 내가 버는 건 버는 건데, 아이 금전수가 왜 이래? 오르락내리락 하네. 왜 이래? 왜 이래요? 왜 이래? 여기 무슨 일 하고 있어요? 지금 마케팅 쪽 마케팅 회사예요? 네. 그 회사 안 맞는데? 맞아 맞아. 네, 어디에 있어요? 잠실 근처. 아야, 옮기시는 게 좋아요. 뭐 거기서 뭐 일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랑 진짜 맞는 회사는 따로 있다고요. 그리고 회사가 아닌데. 나중에 내거 터전 마련하셔서 내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. 하고 싶습니다. 제 거.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이건 안 하고 싶어요. 또. 왜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하네. 아, 정말요? 여기는 근데 셋 중에서 대박 나는 건 본인이에요. 아, 정말요? 네. 유튜브에서 대박 나시는 분은 물론 저분들도 하시면 다잘 되는데 그 중에서 특출나게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실 분은 본인이에요. 본인. 그리고 내 개인 사업 하셔도 좋아요. 사업. 뭐 회사가 아니시라는데.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도 맞고요. 그리고 여기는 탤런트로 들어오는데? 탤런트도 들어와요. 모델도 들어오고요.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친구들이 다 훌륭하고 멋있구먼. 각자의 재능끼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조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홍보해주면 삼박자가 딱 들어맞죠. 음악 하시는 분, 맞아요. 탤런트, 모델 하시는 분, 또 저쪽은 개인 사업으로 투자자일 분도 계신 거고. 얼마나 좋아해. 좋으신. 할 거예요? 생각은 있었어요. 유튜브 쪽은. 당장이요, 뭐해. 너무 늦었지. 진작 했으면 뭐 굳이 여기 전부로도 안 와도 되는데 그거를 웃기는 버릇이에요 진짠데 올해 28, 네, 맞습니다. 28살 되게 일찍 했으면 여긴 그리고 그 모델이나 탤런트 쪽 갔으면 여긴 벌써 뭐 주연 정도는 했어요 진짜 뭐 엄청 유명한 뭐 강동원이나 뭐 누구 또 있죠 현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연은 꽤 찼어요 여기는 그 정도네요 왜냐면 여기도 연예인분들 많이 오시니까 뭐 괜히 얘기해요 제가 뭐 헛바람 잡겠냐고요 먹고 살아야지 다 헛바람 잡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더라도 그왜그 거기서 하는 뭐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네.
그 너튜브에서 하는 드라마 방송에 뭐 이것도 괜찮지. 아. 그쪽으로 가셔도 너무 좋죠.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델 홍보 이쪽으로 하시면 거기서 수익도 있고, 연기도 하시고 너무 좋지. 일석이조죠. 그러면서 또 개인 저기 것도 하시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금방 끝나냐? 금방 끝났어요? 언제쯤 돼야 좀잘 될까요? 아, 그럼. 이걸 해야 잘 아, 되지. 그래요? 안할 거잖아. 문 열고 신발 신고 나가면은 이게 좋다긴 하는데 내가 무슨 하고 또 멈칫멈칫하다 또 시간 흘러가잖아요. 흘러갈수록 안 좋은 거겠죠? 이거 못하면 왜 인생에 내한테 좋은 직업에 1순위, 2순위, 3순위가 네네네네네. 있으면 본인이 선택하기를 5순위 안에도 못 드는 거 선택하면 그냥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럼 또 힘들어져서 또그 다음에 또 점집 오는 거지. 저더 힘든데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줘. 근데 제가 글쎄요. 또 흘러서 한 30대, 40대 또 점집 와. 힘들어서 거의 점집은 힘들어서잖아요. 궁금해서. 그렇게 되는 거예요, 계속. 그러니까 하셔야지. 이거에 좀 모델이나 탤런트가 좀 부담스러우면 이거라도 하시고. 근데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, 탤런트 부담스러워. 근데 왜 이거 잘못했는데 왜? 이거라도 해요, 모델이라도. 왜안 해요? 뭐 여기서 뭐 좋다고 하고 있어요, 회사에서. 좋은데요? 네. 칭찬이 아니라 본인이 길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칭찬으로 듣지 말고 본인의 길이라고 들어야 감사합니다. 아, 네네네. 돼요, 네, 여기는. 알겠습니다. 남들이 멋있다, 잘생겼다, 이런 걸 듣지 말고, 내 길이다 하고 찾아를 가야지 그 길이 열려서 돈도 벌고, 덩실덩실 춤을 추지. 나중에 내, 자식들 먹고 살려면, 또 빨리 벌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벌써 자식 얘기가 나와요, 본인은. 히히. 맞습니다. 왜 그러겠어요? 다 읽으세요. 네, 다 읽으세요. 숨길 필요 없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해야지 뭐 하냐고요. 딱 걸렸죠?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다 있어요? 그래, 잘 살아요. 감사합니다.